먼저 온가족 성경통독 방법 안내입니다. 말씀을 보기 전 정돈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주간 분량의 성경을 매일매일 나누어 읽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꾸준히 읽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보기 전에 영상을 보셔도 좋고 말씀을 보고 난 이후 영상을 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한 주에 한 번 온 가족이 함께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편한 마음으로 영상을 보시고 시청 이후에 함께 나눔 질문과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편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마침 기도는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정치적인 혼란은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우시야는 왕이 되자 성전에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직접 하려고 시도하다가 한센병에 걸리기도 하고, 북이스라엘의 스가랴는 왕위에 오른 지 6개월 만에 살해당하며 살룸은 또 한 달 만에 살해당하는 등 혼란이 극에 달하기 시작합니다. 남유다 우시야의 비극은 율법만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스가랴와 살룸 그리고 뒤를 이은 므나헴은 자신의 권력만을 추구하며 온갖 잔혹한 일을 벌입니다. 성전이 완공될 때만 하더라도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제사장 나라를 꿈꾸었지만 이제 현실은 이방민족과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타락해버린 초라한 현실이었죠.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정신 차리고 힘을 모아도 어려운 시기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혼란 속에 지도층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더욱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지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남쪽에는 전통의 강국 이집트가 존재했고 북쪽에는 아수르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역사를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이에 끼인 땅이라고 하는 별칭과도 같이 남쪽의 이집트가 강성할 때는 그의 지배를 받고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제국이 팽창하면 또 그 공격을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나일 문명과 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문명 사이에서 늘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끼어 있었던 역사였죠. 사실 지금까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름대로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었던 비결도 당시 이집트와 아수르의 힘의 균형 때문이었습니다. 두 문명의 팽팽한 대립 가운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사이에 끼인 땅에서 독자적인 생존을 모색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BC 8세기가 되며 국제정세는 급격히 달라지게 됩니다. 북쪽 아수르가 급속히 세력을 팽창시키고 남하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국주의적 정책을 채택하고 공식적으로 고대 근동 지역의 패자가 되고자 시도합니다. 그동안 불안하게 유지되던 이집트와 아수르 두 제국의 팽팽한 힘의 균형은 무너지고 다시금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두 문명의 충돌은 사이에 끼인 땅인 팔레스타인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남유다는 왕이라는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교만하게 제사장의 일을 하려다가 어이없이 왕위를 잃고, 북이스라엘은 피비린내 나는 쿠데타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거침없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동안 선지자들의 외침은 그저 의미 없는 메아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혼란한 전국에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특히 남유다 왕 아하스와의 설전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까지 이어지지요. 안타깝게도 아하스는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모두 아수르에 의해 멸망될 것을 선언하십니다. 비록 남유다는 제외되었지만 혼란한 상황에서 정치적인 계산이나 세상적인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죠. 그 내용은 결국 아수르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당장은 아수르가 제국도 되고 강한 힘을 자랑하지만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수르도 북이스라엘을 교훈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남유다 왕 아하스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대제국 아수르를 의지하며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대항합니다. 결과적으로 아하스의 이러한 정치적 선택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뿐 아니라 남유다를 속국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고 맙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하스는 아수르의 우상 숭배를 따라 예루살렘의 우상 신전을 만들기까지 하죠. 아하스에게 신앙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권세와 능력, 부와 명예만 약속한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아하스 이후 남유다의 왕이 된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시도하며 여호와 신앙의 재건을 힘쓰기도 했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선대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한 것 같이 히스기야도 애굽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예루살렘은 이때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겠죠. 예루살렘을 에워싼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 전멸합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신히 생존을 이어간 셈인데요. 이후 남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번 주 통독은 열왕기하 15장에서 20장, 역대하 26장에서 32장, 이사야 1장에서 39장입니다.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풍전등화의 조국을 눈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선지자 이사야의 심경을 떠올리며 통독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나눔 질문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은 당시 혼란한 시대상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이들은 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고집했을까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바꾸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기보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 하지는 않나요?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